이번 강의에서는 이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들 중에서 주어의 상태가 유지됨을 의미하는 동사들, 즉 상태 유지 동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태 유지 동사들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이 동사들은 모두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다 의미를 가집니다. 이 동사들을 모두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remain, stay, keep 이세 개의 동사들만 잘 기억해 두세요. remain과 stay는 대표적인 상태 유지 동사들로 서로 바꿨어도 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What is happening? 하지만 리메인이 좀더 격식체 표현이기 때문에 일상 회화에서는 스테이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스테이 RC가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상태 유지 동사 표현이고, 요즘은 스티브 잡스 덕분에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표현을 자주 보게 되죠. 직역하자면 배고픈 상태로 유지해라, 멍청한 상태로 유지해라인데 의역해서 항상 갈망하라, 항상 무모하라 이렇게 해석하죠. Remain anonymous는 익명인 상태로 남다 또는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다로 해석합니다. Stay anonymous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It's wonderful. Thank you so much. It's Yuri. Okay. Thank you. Bye. Yuri, that was the dealer on the phone. I just sold my first painting. That's fantastic! Well, who bought it? It's someone important. They want to remain anonymous. Oh, this is so wonderful. Madam President, yeah. Tom. Who was in the pickup when you drove up in? She prefers to remain anonymous, but I'm grateful to her. We had a very interesting talk. Remain과 stay는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명사를 보호로 취하기도 합니다. Her past remained a secret to her friends. 이 문장이 면형식 문장이냐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별 고민 없이 삼형식 문장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장에서 주어인 her past와 a secret이 equal 관계이기 때문에 a secret은 주격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이형식 문장으로 간주해야 하죠. Remain the same이란 표현이 특히 회화나 독해에 자주 쓰입니다. 한국어로 여전히 그대로이다, 변함없이 마찬가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Leo Johnson's arrest report. Good work, Hawk. Gentlemen, the damage to Leo Johnson would alter certain handwriting characteristics. However, the basic style would remain the same. Keep은 형용사만을 보호로 취하고 특히 분사를 보호로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사가 형용사고 역할을 한다고 했죠? 영문법 강의 20강을 참고하세요. 두 번째 문장은 keep focused 대신 remain focused 또는 stay focused라고 해도 됩니다. stay와 remain도 분사를 보호로 받기는 하지만 keep이 분사를 보호로 취하는 경우를 좀더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remain과 stay가 거의 자동사로 쓰이는 반면 keep은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he kept silent와 he kept silence는 의미상 거의 차이가 없어요. he kept silent는 그는 조용한 상태로 유지했다. He kept silence는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 한이 정도의 차이예요. 하지만 두 문장의 형식이 다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emain과 stay 그리고 keep이 상태 변화 동사의 용법들 중 거의 99.9%를 차지하고 나머지 stand, lie, hold, continue, rest 등은 독해와 회화에서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영어를 마스터하려면 이 동사들도 다잘 알아야겠죠. 근데 영문법을 처음 공부할 때 이걸 모두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 초심자들에게 영문법 공부가 힘든 이유가 이렇게 동사들을 구분해 놓으면 무조건 다 암기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상태 변화 동사인지 상태 유지 동사인지 서로 뒤섞여서 혼란스럽고 잘 암기가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별 동사들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독해하다가 상태유지 동사로 쓰인 stand, lie, hold, continue, rest를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문장 형식을 잘 기억해둬야 하는 거예요. 가령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stand 뒤에 형용사 ready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ready to 부정사는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의미이고 여기서 to 부정사는 형용사 ready를 수식하는 부사적용법으로 간주합니다. 주어 위, 동사 stand 뒤에 보어인 형용사 ready가 뒤따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 형용사가 뒤따르는 문형은 2형식 동사의 문형밖에 없고 따라서 주어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상태 변화 동사들에 이어서 상태 유지 동사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stand, 서 있다, lie, 누워 있다, hold, 꽉 쥐다, 잡다, continue, 계속하다, rest, 휴식하다 다 어떤 느낌인가요? 변화보다는 유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모모한 상태로 유지하다로 해석하고 나중에 해설집이나 문법책을 참고해서 stand가 2형식 동사들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독해를 통해서 동사들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이런 동사 유형들을 무작정 암기하면 안 돼요. 사실 문법 교재는 한번 강의를 듣고 나면 레퍼런스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참고만 하면 돼요. 제가 영문법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절대로 문법 공부만으로 영어를 잘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독해와 병행해서 영문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